안녕하십니까 안동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어, 조충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뭔가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까? 기성 언론과 방송 보도를 보면 너무나도 현실과 달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일당들이 법과 그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 언론을 자지우지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어, 결코 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사회적 부정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의 힘으로 거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와 관련해 안동데일리 취재도 이제 8부능선을 능선을 넘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치밀한 취재와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도출될 것입니다. 안동될리는 현재 어느 특정인의 후원, 큰 후원 없이 소중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후원 등으로 어,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 취재를 더잘할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데일리가 더욱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취재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이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큰 역사적 기록물이 되었습니다. 격동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자 등장인물로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기록물에 쓰여질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적 현장에서 어떤 인물로 표현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언행이 역사 기록물로 그대로 남게 되어 후손들에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안동델리는 오직 여러 애정어린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힘과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어렵고도 힘든 외롭게 현장을 누비면서 기성언론이 못한 기득권자와 권력층의 대형 사기사, 사기인 부정선거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 탐사 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증거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거의 다 밝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마지막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지금까지 그랬듯이 큰 후원이 아닌 작지만 정성어린 표현이 표현과 격려가 계속 안동 될리에 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안동 데일리는 지금 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 되는 파워 유튜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500명 이상이 되면 어, 지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부정을 밝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영혼이 사는 세상이 도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 내일이 조충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